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또 도깨비 본직인 택시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제 생업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꾀 안 부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, 자, 요즘 이게 저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지 이게 영업이 부실합니다, 여러분. 하긴 요 무렵하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요즘 영업이 많이 안 되는 때가 있는데, 태백은 다른 지역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, 이 태백은 하여튼 요즘 택시들이 영업이 잘 안 돼가지고 조금 좀의 애를 먹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늘 말씀드리지만은 뭐 매일매일 잘 되면은 태백 시민이 전부 택시하려고 할 수도 있고, 어쨌거나 요즘은 입금, 택시 기사님들은 제일 중요한 게 입금. 아직 대한민국 전체가 완전 월급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금과 개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입금은 회사에 납부해야 되는 일정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, 가스는 택시 연료를 이렇게 기사님들이 벌어 가지고 또 이렇게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입금, 가스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해야 제 주머니에서 이렇게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, 여러분. 근데 입금, 가스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디 보자, 12만원, 대략적으로 16만원 정도에다가 뭐 짜장이나 짬뽕이라도 한 거 먹으려면 밥 한 끼는 해야 안 됩니까, 여러분, 그죠? 그러면은 약 17만원 정도를 해야 되는데, 옛날에는 깨 안 부리고 하면은 17만원 이렇게 뭐 어렵지 않게 하고 또 한 4만원 이렇게 가져가기도 하고 그랬는데, 요즘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, 여러분. 때로는 입금 가스를 못 해가지고 제 개인 돈을 이렇게 또 보태서 입금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실정인데, 더군다나 뭐 코로나 때문에 요즘 밤으로 또 술손님도 안 계시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, 여러분. 아이고, 안 움직이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예예. 예, 예. 아이고. 하늘 어린이십니까? 예예예. 예. 아이고. 아이고, 상관없어요, 상관없어요. 다 주시는 것만 해도 감지덕입니다. 야, 조금 이따가 저 로켓 발사하네요. 아, 그래요? 예, 그거 좀 보세요. 그거 중요해요. 중요해요? 예. 그거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거거든요. 아, 그죠. 예, 그 전에는 소련 기술로 한 거고. 근데 그게 아주 우리가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거 만드냐 이러지만은 그게 있어야 돼요. 그죠. 예. 있어야죠. 예. 그게 있어야,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, 그죠, 어떻게 그 핵무기만 실어버리면 다 가잖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우리나라는 이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는 불과 서너 달이 만들어버려요. 마음만 먹으면. 돈 있고 기술 있고 원료 있잖아요. 그쵸. 근데 딸리는 수단은 아직 없거든요. 저거는 지구를 뭐 돌기도 하잖아요, 예를 들어서. 그렇죠. 그게 우리가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대받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. 우리가 실제로 써먹는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도. 근데 이 정부는 왜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? 근데 걔네들은 근데 정말 잘하시네. 맞아. 맞잖아요. 우리나라만 당하는 거예요. 예, 맞습니다. 맞아요. 나는 그게 누구한테 뭐 말도 잘할 그건 아니야.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도 손을 내 꼭 잡았나.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는 남자는 배, 여자는 한국들을. 자, 오늘은 여러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. 누리호가 고흥, 전라남도 고흥 우주 센터에서 오늘 4시에 아주 역사적인
어떤 그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, 여러분. 사실 요즘같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 때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그 발사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75톤급 엔진을 4개를 묶어 가지고 47에 28, 280톤, 54, 20, 약 300톤 정도의 추력을 낼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을 한국의 과학자들이 흉기살기로 매달려 가지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만들어냈습니다, 여러분. 제가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런 걸 떠나서 박수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, 또 누리호가 그 전에 우리가 그 나루호 발사할 때는 러시아에서 그때 도움을 받아가지고 했는데,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얼마나 잘난 척하고 말이지, 기술도 제대로 안 걸어주고 그랬습니까, 여러분. 정말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우주 과학자들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한국형 엔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정말 얼마나 힘들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, 문제는 이 누리호가 확실하게 성공할 확률이 약 30%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, 여러분. 30%. 어떻게 보면 세 번을 쏘면은 한 번밖에 성공 못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, 어쨌든 날씨도 좋고 오늘 잘 이렇게 순조롭게 하늘로 치솟아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인공위성이라든가 군사위성, 상업용 위성 이런 거를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우리 마음대로 이 하늘로 팡팡 쏴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도사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, 여러분. 우리가 그 발사체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로켓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게, 뭐 아니할 말로 여러분, 이 상업용 위성이라고 뭐 하긴 하지만 거기다가 만약에 중국이나 뭐 이런 이 싸가지들이 이렇게 우리를 핵으로 위협한다든가 이러면은 우리 저 시청자님들도 아시겠지만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은 막 불과 1년도 안 돼서 상당한 숫자의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. 기술력, 작업력, 우수한 과학자, 이런 저 인프라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돈만 팡팡 밀어주면은 아마 한 2조 원 정도 밀어,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이러면 2조 원 정도를 만약에 저 그쪽 관련 과학 그쪽으로 밀어준다.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저 원자력 발전소에 원료가 얼마나 많이 이거 축적이 되어 있습니까, 여러분? 고리 1호기 뭐 이런데 그 뭐이나 그 원자력 발전이 그 중단된 곳에 그 수조에 그 연료봉이 이렇게 그 보관이 되어 있는데, 그걸 그 이렇게 저 분해를 하게 되면은 뭐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런 거 얘기하면은 좀 창피하긴 하지만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걸 저 가공을 하게 되면은 플루토늄이 또는 우라늄이 이렇게 그 만들어져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는, 물론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, 여러분. 만들 수 있는, 저는 뭐 그렇다고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만들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,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 우리를 이렇게 갈구게 되면은 우리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? 덩신처럼 두드려 맞고 맨날 당할 수만은 없으니까, 저 한국의 경제력이 이제 세계 10위권으로 우리의 군사력은 세계 6위권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
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한테 그 투발 수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, 아마 제 생각에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아마 실패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. 제 생각에 한국아 제발 실패해라 깔끔하게 이러고 있을 텐데, 웃기는 짬뽕들 아닙니까 여러분. 미국이나 일본도 자유진영에 뭐 우리하고 뭐 가까운 나라라 이렇게 하지만은 한국의 이 투발수단이 이렇게 갖춰가는 것을 저는 안 바란다고 생각해요, 솔직히. 아, 여차지감은 저거 머리에 이렇게 ICBM, 뭐 ICBM이 따로 있습니까, 여러분? 누리호 같은 게 완성이 되면은, 이건 뭐 바로 그 조금만 이렇게 좀 바꾸면은, 저 군사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지금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, 요렇게, 실패하면은 아싸라비야. 성공하면은 뭐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, 우리가 그 왕서방들한테, 제대로 한번 멋진 실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, 이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, 한국은 아직 그 성숙기에 이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. 여러분, 제가 볼 때는 이제 얼마 안 남았네. 으아, 12분 남았습니다. 여러분, 12분. 자, 이제 12분 후에 이제 저 카운터에 들어갑니다. 제 생각에는 10분 전부터 컴퓨터가 이렇게 저 명령 체계를 이렇게 전담하게 되는데, 이거는 뭐 사람이 쏘아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저 전자화 컴퓨터화 돼 가지고 저 컴퓨터가 이렇게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고 50분이 다 돼 가네. 3시 50분. 저는 지금 일하다 말고 제 본부가 있는 태백산 단골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 급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국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받쳐줄 때 이때 어느 정도 그 완성을 해놓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. 옛날에 저 국민소득이 뭐 2만 달러가 넘어갔네 뭐 곧 선진국이 되네 이러다가 그 뭐야 외환위기 IMF 이거 두드려 맞아가지고 국민소득이 얼마나 뒷걸음질 치고 다시 회복하는데 힘들게 개고생했습니다 여러분. 자, 돈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차를 살려면 사야 되고 돈이 있을 때 우리가 저 기술도 갖춰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자, 빨리 들어가서 저도 이제 시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. 야, 그거 보고 뭐라 그러더라. 그 10분 전부터 탁 그게 들어가는데 이제는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계가 이제 이렇게 저 통제를 하게 되는데, 우리 시청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관심이 커요. 아주 빨리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태백에 이렇게 가면은 도깨비를 어딜 가면 만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, 여기가 태백산 국립공원 단골이라는 곳이거든요. 단골. 우리 그 저 눈축제 할 때 왜 그 저 공연도 하고 품바 공연도 하고 하는 곳이 그 단골이라 그러는데, 여기에서 제가 그 우리 구독자님께서 주시는 그 댓글 이런 거에 대한 답글도 드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. 혹여라도 도깨비 한번 뭐 여기까지 온 김에 한번 얼굴이라도 좀 보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태백산 국립공원 단골 탐방지원센터 또는 석탄박물관 이렇게 치시면은 이쪽으로 그 안내가 됩니다 여러분. 와,
7분 남았다, 7분. 자, 이제 얼른 들어가서 저도 시청을 해야 됩니다, 여러분. 자, 그저 이 성공하기를 기대하면서, 우리 함도사님들도, 같이 이 마음을 모아서, 한번 성공하기를, 우리가 마음을 한번 모아 보십시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